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효성에 얽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도 효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라남도 함평군에 가면 고막석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이 다리는 730년이 된 장수 다리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다리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떡다리라고도 부른다는데요. 다리 하나에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똑다리 이야기. 옛날 한 처녀가 강 건너에 사는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시집 갈 생각에 설레기도 하련만 처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홀로 된 늙은 아버지를 두고 시집을 가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안악이 되어 아들딸 낳고 살면서도 아버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신랑은 부역을 떠나고 안악은 아기를 업고 떡을 팔러 장에 갔어요. 장에서 떡을 팔고 있는데 친정 동네에 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안악은 아버지 안부부터 물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안하신가요? 웬걸 병이 들어 석 달도 넘게 누워 계신다네. 동네 사람 말에 안악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팔던 떡을 싸서 아버지께 전해드리라고 부탁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 걱정뿐이었어요. 남편이라도 와야 아이들을 맡기고 아버지에게 갈 텐데, 기약 없이 떠난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만 흘렀지요.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 안악은 아이돌을 업고 강으로 나갔어요. 흙 다리조차 없는 강은 넓고 깊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겨울 강바람은 매서웠지요. 그래도 안악은 치마를 둥둥 걷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찬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곧 통나무처럼 온몸이 얼어버렸지요. 겨우겨우 강 한가운데까지 갔지만 몸이 얼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안악은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여보시오. 다가온 사람은 동네에 탁발을 다니는 스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딱한 사연이 있기에 이 추운 날 강을 건너시오. 어서 갑시다. 스님이 아기를 받아들고 안악을 부축했습니다. 그 덕에 안악은 간신히 강을 건넜지요. 안악은 스님에게 인사를 하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몇년 만에 본 아버지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죽한 그릇 못 먹고 싸늘한 방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보며 안악은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당장 집에 모시고 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강을 어떻게 건너지? 안악은 속이 탔습니다. 지금쯤 남편이 돌아와 자신과 아이들을 찾느라 난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걱정에 이웃에게 말도 못 전하고 왔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악은 잠도 안 자고 밤새 날이 더 추워지길 기도했어요. 차라리 강에 얼음이라도 얼면 건너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안악은 강으로 나가봤어요. 얼음이 얼었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안악은 그만 입이 떡 벌어졌어요. 강에 다리가 떡하니 놓여 있었거든요. 어젯밤에도 없던 다리가 하룻밤 만에 생긴 겁니다. 안악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었지요. 안악은 당장 짐을 꾸려서 아이돌과 아버지를 모시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가 생겼다는 말에 몰려든 사람들이 안악을 도와줬지요. 다리를 건너자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온 남편이 저만치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안악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뒤 안악은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런데 안악이 건넌 그 다리는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강을 건너게 해준 스님이 지었대요. 안악의 효성에 감복해 뚝딱 도수를 부려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똑다리라고 불러요. 뚝딱 지었다고 똑다리지요. 또 떡을 파는 안악을 위해 지었다 해서 떡다리로도 불린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귀의 방귀. 옛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귀 잔등에 턱 올라앉아서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갔지요. 아무리 걸어도 다리 아픈 것은 나귀지 자기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저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갔어요. 가다가 길에서 짐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등에 무거운 보퉁이를 여러 개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갔어요. 먼 길을 가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갈 길은 바쁘고 쉴 틈은 없어서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갔지요. 한 사람은 나귀 등에 올라앉아 끄떡끄떡하며 가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헐떡하며 갔지요. 가다가 짐진 사람이 하도 힘들어서 나귀 탄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시오, 짐이 하도 무거워서 그러니 나귀 등에 짐좀 얹어주시오. 그런데 나귀 탄 사람은 콧방귀를 핏기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 짐을 올려놓으면 나는 어디에 타고 가라고 그러오? 안 돼요, 안 돼. 짐진 사람이 다시 사정을 했습니다. 이 짐을 다 얹어달라는 게 아니라 보퉁이 하나만 얹어달라는 말이오. 보퉁이 하나야 자리를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하겠소? 그래도 나귀 탄 사람은 왼 고개를 틀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무려나 내 자리 빼앗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오? 안 돼요? 짐진 사람은 하는 수가 없어서 한숨을 쉬면서 그냥 걸어갔어요. 한 사람은 나귀 등에 올라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바삭바삭 흘리면서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어요. 나귀 탄 사람은 왼쪽 길로 접어들고 짐진 사람은 바른쪽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짐진 사람이 가다 말고 뒤돌아서서 나귀 탄 사람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나귀 탄 양반. 왜 그러시오? 내가 사람의 팔자를 좀볼줄 아는데 당신 오늘 일진이 안 좋소. 뭐가 안 좋다는 거요? 그 나귀가 방귀를 세번 뀌면 당신은 크게 다칠 거요. 그러니 조심하시오. 별신 거운 사람 다 보겠네. 쓸데없는 장견 말고 갈 길이나 얼른 가시오. 나귀 탄 사람은 기분이 나빠져서 땡감 씹은 낯으로 툴툴거렸습니다. 짐진 사람은 그러나 마나 제갈 길로 후딱 갔지요. 이제 나귀 탄 사람은 혼자가 되었어요. 옆에서 귀찮게 하는 사람이 가버려서 속 시원하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갔지요. 나귀 등에 올라앉아 끄떡끄떡거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나귀가 방귀를 뿡 하고 한번 뀌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귀 탄 사람은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아까 짐진 사람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그렇지요. 에이, 그 싱거운 사람 때문에 아주 기분을 잡쳤는걸. 뭐가 어째?
나귀가 방귀를 세번 뀌면 내가 크게 다친다고? 웃기는 소리 하라지. 그래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나귀가 방귀를 두 번 더 뀌면 참말로 다치는 게 아닐까 하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콧노래도 못 부르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가만히 있었지요. 혹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 나귀가 무거워서 용을 쓰느라 방귀를 또 낄까 봐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한참 가다 보니 나귀가 두 번째 방귀를 뀌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귀 탄 사람이 그만 기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또 방귀 소리 아니야? 아니 이놈의 나귀는 어쩌자고 방귀를 또 뀌어? 그러고 보니 정말로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제 나귀가 한 번만 방귀를 더 뀌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겁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아예 나귀 등에서 내려서 걸어가기로 했지요. 공연히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놈의 나귀가 힘이 들어서 용을 쓰느라 또 방귀를 뀌면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이 나귀 옆에서 고삐를 잡고 가만가만 걸으면서도 자꾸 힐끗힐끗 나귀 눈치를 봤어요. 속으로는 나귀야 제발 방귀를 뀌지 말아라 빌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눈치를 보며 걸어갈수록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어제 나귀가 방귀를 또 낄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세워놓고 단단한 돌을 하나 주워다가 나귀 밑구멍을 꽉 막았어요. 아예 방귀를 못 뀌게 하려고 그랬지요. 그래놓고 나귀를 몰고 갔습니다. 이제 안심이다 하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했어요. 돌멩이가 제대로 막혀 있는지 자꾸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나귀를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나귀 등 뒤로 돌아가서 밑구멍 가까이에 얼굴을 대고 요렇게 들여다보았지요. 돌멩이가 잘 막혀 있나 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귀가 그만 세 번째 방귀를 뿡 하고 낄 게 뭐예요? 나귀 딴에는 밑구멍을 돌멩이로 막아놓아서 그동안 못 끼었던 방귀를 한꺼번에 내놓은 것인데 그 바람에 이놈의 돌멩이가 툭 튀어나와서 그만 이 사람 이마를 냅다 때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이마에 돌벼락을 맞은 이 사람은 길바닥에 나뒹굴면서 죽는다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짐진 사람 말대로 된 거지 뭐예요? 나귀 방귀 세 번에 크게 다친다고 한 말이 꼭 들어맞은 거잖아요. 이 잡는 방법. 옛날에 아주 힘이 센 장사가 살았어요. 이 장사는 얼마나 힘이 센지 집채만한 바위도 한번 영차하면 번쩍 들어올리고 아름드리 나무도 한번 얕하면 쑥쑥 뽑았지요. 그러니 마을에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뿐이 아니었어요. 이웃 마을에도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장사가 제 힘만 믿고 아무데고 다니면서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슬슬 피해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장사는 아예 마을을 떠나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힘자랑을 했습니다.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힘자랑을 했는데 아무도 이 장사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대요. 고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힘께나 쓴다는 장사는 다 만나서 힘겨루기를 해봤지만 번번이 이겼다지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장사가 된 거지요. 이제 뭐 더 힘겨루기 할 때도 없으니까 이 장사가 힘자랑도 그만두고 털레털레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앞산 고갯마루에 있는 너럭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지요. 그렇게 쉬다 보니까 등이 따끔따끔한 겁니다. 뭐가 일어나 하고 저고리를 벗어서 섭을 헤치고 들여다보니
글쎄, 저고리 안에 조그만 이한 마리가 벌벌 기어다니고 있지 뭐예요? 네, 이놈 잘 만났다. 조선팔도에서 으뜸가는 장사를 몰라보고 감히 나를 물어? 장사는 이를 잡아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이놈을 어떻게 죽이나 하고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큰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로 이를 힘껏 내리쳤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놈의 이가 죽지 않고 돌 부스러기 속에서 벌벌 기어나오지 뭐예요? 돌멩이라고 하는 것이 울퉁불퉁해서 바위에 힘껏 내리쳐도 그 사이에 틈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이가 맞아서 죽을 리가 있나요? 엥? 이것이 안 죽었어? 장사는 분통이 터져서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큰 바위덩이를 집어들었어요. 집어들고 이가 기어다니는 바위 위에다 힘껏 내리쳤지요. 그러니까 바위덩이가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 바위 부스러기를 헤치고 들여다보니 웬걸요? 이란 놈은 아직도 죽지 않고 바위 부스러기 틈에서 벌벌 기어다니고 있지 뭐예요? 바위덩이는 돌멩이보다 더 크고 울퉁불퉁하니 그럴 수밖에요. 이게 뭐야? 이놈이 아직도 안 죽었네. 장사는 그만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이번에는 옆에 박혀 있는 집채만한 바위를 통째로 뽑아 올렸어요. 힘껏 들어 올려서 젖먹은 힘까지 다 내어 바위를 매다 꽂았지요. 그 커다란 바위가 너럭바위 위에 내려 꽂히면서 갈라지고 부서지니 천둥 같은 소리에 온 산이 쩌렁쩌렁 울었습니다. 이래도 안 죽었을라고? 하면서 바위 부서진 것을 드러내고 살펴보니 이놈의 이가 아직도 거기에 벌벌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바위가 크면 클수록 틈도 많을 터이니 그 조그만 이가 죽을 리 없지요. 장사는 분이 오르다 못해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내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며 힘겨루기를 내서 진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일을 못 당하다니 이놈의 이가 나보다 힘이 세단 말인가? 그러고 있는데 웬 농사꾼이 지게를 지고 고개를 오르다가 그 꼴을 보고 수작을 걸었어요. 개서 뭘 하시오? 보면 모르시오? 이를 죽이려고 이러지요? 아니, 그 조그마한 이를 죽이려고 그큰 바위를 썼단 말이오? 모르는 말씀 마시오. 이놈의 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저큰 바위가 가루가 나도록 내리쳐도 죽지를 않소. 농사꾼은 그 말을 듣고 허허 웃더니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려. 내가 하는 걸잘 보시오. 하고는 이를 찾아내어 손톱으로 슬쩍 눌러 죽이는 겁니다. 그래놓고 허허 웃으며 고개를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힘센 장사는 그걸 보고 그만 두 눈이 사발만해져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야 야, 저렇게 힘센 사람도 있구나. 내가 집채만한 바위로도 못 죽인 것을 손톱 하나로 슬쩍 눌러 죽이다니. 저런 사람도 농사를 짓고 사는데 내 꼴이 이게 뭐람? 그 길로 마을에 데려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살았대요. 그 뒤로는 절대로 힘자랑을 안 했지요. 또 힘자랑하다가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하겠어요? 오늘의 동화, 여섯 쌍둥이와 삿도.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재주 많은 여섯 쌍둥이가 살았어요. 첫째 이름은 천리보기 말리보기인데 눈이 하도 밝아서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것도 다 보인대요. 둘째 이름은 연이 딸깍인데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아무 문이나 손만 대면 딸깍 딸깍 열린다고 합니다. 셋째 이름은 진둥만둥인데 힘이 워낙 세어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져도 진둥만둥 네 활개를 치면서 걸었대요. 넷째 이름은 마자도간질인데
맷집이 하도 좋아서 두들겨 맞을수록 간지럽다고 웃어댔대요. 다섯째 이름은 뜨거워도 찰새인데 뭐 어떻게 된 영혼인지 펄펄. 끓는 물에 발가벗고 들어가서도 춥다고 덜덜 떨었고요. 여섯째 이름은 깊으니 얕으니인데 이건 또 무슨 영혼인지 암만 깊은 물에 들어가도 물이 무릎 아래까지밖에 안 차올랐대요. 이렇게 여섯 쌍둥이가 재주를 한 가지씩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해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나중에는 그것조차 모자라서 모두들 그냥 방구석에 들어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판국이었어요. 그런 판국에 하루는 여섯 쌍둥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천리 보기 만리 보기가 탁 내려다 보니 온 세상이 다 굽는데 딱 한 군데 안 굽는 곳이 있더란 말이지요. 거기가 어딘고 하니 바로 고을 사또가 사는 관청인데 관청 곳간에 양식이 푸지게 쌓여서 썩어나고 있지 뭐예요. 곳간 문을 꽉 잠가놔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천리보기 만리보기 눈에는 환하게 보였어요. 여섯 쌍둥이가 의논하기를 온 동네 사람 다 굶어 죽기 전에 저 곳간에 든 곡식을 꺼내다가 풀어 먹이자 하고 그날 밤에 관청 곳간으로 갔습니다. 곳간 문을 새로 단단히 채워놨지만은 뭐 걱정이 있나요? 연이 딸깍이 손을 탁 갖다 대니까 딸깍 열리지요. 그러니까 진둥만둥이 곡식 가마니를 짊어지는데 한 어깨에 서른 가마씩 두 어깨에 예순 가마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날 밤으로 굶는 사람들에게 풀어 먹였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아서 이웃 동네에도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니 사또 사는 관청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하룻밤새 곳간에 숨겨놓은 곡식이 반나마 없어졌으니 난리가 나지 않나나요? 사또는 앉은 자리에서 펄펄 뛰고 관청에 딸린 사령들은 곡식 훔쳐간 도둑 잡는다고 온 동네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뒤져보니 온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모두 솥에 밥을 그득 쥐어놓고 있는 거지요. 어제까지 쫄쫄 굶고 드러누워 있던 사람들이 하룻밤새 밥을 푸짐하게 쥐어놓고 앉았으니 볼 것이 뭐 있나요? 마구 끌고 가는 거지요. 밥 지어 먹은 사람들은 어른이고 아이고 죄다 오라를 지워서 끌고 갔습니다. 그걸 보고 누가 나서겠어요? 그렇지요. 맞아 도간질이 썩 나섰지요. 곡식 훔쳐간 도둑이 여기 있으니 날 잡아가고 죄 없는 사람들은 풀어주라고요. 그러니까 사령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맞아 도간질을 잡아다 관가에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형틀에 묶어놓고 볼기를 치는데 곤장이 볼기에 철썩철썩 붙을 때마다 간지럽다며 웃어대는 겁니다. 사또가 보니 참 어안이 벙벙했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간지럽다고 온몸을 비비꼬며 웃어제끼니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있나요? 참말로 간지러워서 저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내가 한번 맞아보자. 정말로 간지러운가? 하고 제 발로 형틀에 올라가 엎드려서 엉덩이를 내놓고 얘들아 인정사정 볼것 없이 매우 쳐라 하니까 사령들이 신이 나서 젖먹은 힘까지 다 내어 곤장을 사또 엉덩이에 갖다 붙였어요. 나 죽네 이놈들아 그만 쳐라. 사또가 그만 기겁을 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내일은 저놈을 끓는 물에 집어넣어야겠다 하고서 마자도 간지를 옥에다 가뒀어요. 그날 밤에 연희 딸깍이 뜨거워도 찰새를 데리고 옥에 가서 문을 딸깍 열고 마자도 간지를 내보내고 대신 뜨거워도 찰새를 들여보냈지요. 이튿날 날이 밝으니까 사또가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여놓고 옥에 갇힌 뜨거워도 찰새를 데려다가 가마솥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도 찰새는 아우 차가워 하면서 오들오들 떠는 겁니다. 아주 감기까지 들어서 재채기를 하느라고 야단 법석이었지요. 사또가 보니 또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있나요? 참말로 차가워서 저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으니까 제 손을 가마솥에 쑥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다가 아주 혼이 났지요. 펄펄 끓는 물에 손이 데여서 말입니다. 사또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안 되겠다. 내일은 저놈을 강물에 빠뜨려 버릴 테다. 하고서 뜨거워도 찰새를 옥에다 가뒀어요. 그날 밤에 연희 딸깍이 깊으니 얕은 이를 데리고 옥에 가서 문을 딸깍 열고 뜨거워도 찰새를 내보내고 대신 깊으니 얕은 이를 들여보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으니까 사또가 옥에 갇힌 깊으니 얕은 이를 데리고 깊은 강으로 갔어요. 가서는 다짜고짜 깊으니 얕은 이를 강물에 떠밀어 빠뜨려 버렸지요. 그런데도 깊으니 얕은 이는 무릎 아래까지밖에 안 차는 강물 속에서 에헤라 놀기 좋다 하면서 이리 첨벙 저리 첨벙 뛰어다니며 논단 말입니다. 사또가 보니 어안이 벙벙해서 영문을 몰라 입이 딱 벌어졌지요. 강물이 무척 깊은 줄 알았는데 깊으니 얕은 이가 뛰어노는 걸 보니까 하나도 안 깊어 보이는 겁니다. 저기가 저렇게 얕은가? 하고 저도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대요. 그러니 큰일 났지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또는 사령들이 건져내서 겨우 물 밖으로 나왔지만은 그런 망신이 어디 있나요? 망신만 된통으로 당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제풀에 지쳐 깊으니 얕은 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여섯 쌍둥이는 각자의 능력을 이용해서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보리밥, 쌀밥. 머슴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집에 얹혀 살면서 밤낮 일만 해주고 큰 소리 한번 못 쳐보는 사람이지요. 그것도 주인을 잘 만나야 밥이나 배부르게 먹지. 주인 잘못 만났다가는 배 고르면서 일해야 하는 것이 머슴 팔자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이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 영감이 얼마나 인색한지 일만 죽도록 시키고 밥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머슴 일이라는 게 얼마나 고된가요? 그런 고된 일을 하려면 밥이라도 실컷 먹어야 기운이 나서 일을 잘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끼니마다 밥이라고 준다는 게 살살 담아서 반사발식이었어요. 그것도 흰쌀밥이면 누가 뭐래나요? 날마다 순, 꽁, 보리밥만 주는 겁니다. 1년 가야 쌀밥 구경 한번 못 해봤어요. 곳간에는 쌀가마니를 그득 쌓아놓고서 그러는 겁니다. 주인 영감도 저 하는 일이 경우에 없는 일이라는 걸 아는지, 한 번은 머슴이 가을거지를 하느라 논에서 벼를 베고 있는데 올해는 벼가 잘 익었으니 이 벼를 거두어서 자네 쌀밥 한번 부짐하게 먹게 해줌세 하고 다짐 반 생색 반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머슴은 그 말을 듣고도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저 시큰둥하게 대답한다는 말이 글쎄요, 제가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이러는 겁니다. 주인 영감은 그만 머쓱해졌지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벼를 다 거두어 말려서 이제 마당질을 하게 되었지요. 머슴이 마당에서 벼 이삭을 훑고 있는데 주인 영감이 또 와서 생색을 내는 겁니다. 이제 이 벼를 다 떨어서 찌우면 자네한테 쌀밥 한 그릇 수북하게 퍼 담아주지. 그래도 머슴은 시큰둥하게 대답한다는 말이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하는 겁니다. 주인 영감이 슬그머니 부하가 나서 아, 이 사람아 쌀밥을 먹게 해준다는데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 하고 따졌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글쎄 두고 봐야 한다니까요. 하고 꾸물어꾸물어 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벼를 다 떨어서 방아를 찍게 되었지요. 머슴이 방앗간으로 벼 가마니를 져다 나르고 있는데 주인 영감이 지나가다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벼를 찌우면 다 쌀이 될 터이니 자네 쌀밥 먹을 날도 얼마 안 남았네. 이번에도 머슴은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하는 겁니다. 주인 영감이 버럭 역정을 냈어요. 별신거운 놈다 보겠군. 남의 말을 못 믿고 밤낮 두고 봐야 한다니 무슨 놈의 심보가 그래? 하고 지팡이로 땅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아직 제 입으로 쌀밥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두고 봐야 알지요. 하고 꾸물어꾸물어 일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방앗간에서 벼를 다 찧어와서 곳간에 그득하니 쌓아놓게 됐지요. 주인 영감은 머슴한테 고운 쌀밥 지어주기가 영 내키지 않았지만 제 입으로 큰 소리로 세 번이나 쳐놓았으니 어쩔 도리가 있나요? 부엌이라는 사람에게 일러서 쌀밥을 한 사발 수북이 퍼 담아가지고 상에 차려서 머슴에게 갖다 줬어요. 이제는 정말로 머슴이 쌀밥을 먹게 되나 봐요. 머슴이 상을 받아놓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 영감이 어슬렁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 말을 믿겠나? 쌀밥을 먹게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머슴을 좀 보세요. 밥숟가락을 때려다 말고 한다는 소리가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이러지 뭐예요? 주인 영감이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습니다. 뭐가 어째?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밥상을 눈앞에 받아놓고도 두고 봐야 한다고? 에라이 고약한 놈. 주인 영감이 분을 못 이겨 밥상을 냅다 걷어차 버렸어요. 그 바람에 밥상이 퍽 엎어지면서 쌀밥이 다 쏟아져 버렸지 뭐예요? 그러니 머슴은 끝내 쌀밥을 못 먹게 된 거지요. 머슴이 꾸물어꾸물어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그럽디까? 두고 봐야 안다지 않았습니까? 다된 밥도 먹어야 먹은 것이지 먹기 전까지는 두고 봐야 하는 법입니다. 하더라나요? 주인 영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돼 버렸지요. 그 다음부터는 생색도 안 내고 쌀밥을 아주 잘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팥죽 몰래 먹기. 오늘은 팥죽 먹으면서 팥죽담 흘린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팥죽담이 뭐냐고요? 그야 팥죽처럼 끈적끈적 줄줄 흐르는 땀이 팥죽담이지요. 옛날 어느 집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며느리 앞에서 흉 잡힐 짓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아버지에게 버릇없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살았지요. 하루는 며느리가 팥죽을 한솥 쑤었습니다.
며느리는 팥죽을 다 쑤어놓고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갔지요. 그런데 그새 시아버지가 부엌에 가봤어요. 가보니 팥죽이 솥에 가득 들어있거든요. 금방 쑤어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게참 맛있어 보였습니다. 마침 배도 몹시 고프던 참이라 그걸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점잖게 보이려면 상을 차려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자꾸 나는데 참을 수가 있나요? 에라, 며느리가 오기 전에 몰래 한 그릇 퍼먹고 보자. 시아버지는 팥죽을 큰 사발에 하나 가득 퍼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다가 며느리가 돌아오면 그런 망신이 없겠거든요. 그래서 팥죽 사발을 들고 뒷곁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안 보는 데서 마음 놓고 먹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며느리가 물을 길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팥죽을 상에 차려서 시아버지께 드리려고 방에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가 없지 뭐예요. 시아버지에게 버릇없이 보이지 않으려면 시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상을 차려 올린 다음에 팥죽을 먹어야 하지만 어디 그럴 수 있나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팥죽을 보니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걸요. 시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몰래 한 그릇 퍼먹어야겠다. 며느리는 팥죽을 한 사발 퍼가지고 먹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기서 먹다가 시아버지가 돌아오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래서 팥죽 사발을 들고 뒷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안 보는 데서 마음 놓고 팥죽을 먹으려고 말이에요. 뒷곁에서는 시아버지가 한창 팥죽을 맛있게 먹고 있었지요. 아무도 안 보는 곳이니까 체면이고 뭐고 차릴 것이 있나요?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서 팥죽 사발을 손에 들고 호루룩 냠냠 마구 먹어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며느리가 팥죽 사발을 들고 뒷곁으로 살금살금 들어오지 뭐예요? 일껏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뒷곁에까지 와서 팥죽을 먹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며느리가 불쑥 나타날 게 뭔가요? 시아버지는 그만 질겁을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긴 했는데 손에 든 팥죽 사발을 어떻게 하나요? 몰래 팥죽 먹은 것을 며느리에게 들키면 큰일이니 엉겁결에 팥죽 사발을 감춘다는 게 그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머리에 뒤집어 쓰니 어떻게 되겠어요? 팥죽이 얼굴로 줄줄 흘러내리지요. 그런 꼴로 눈만 멀뚱멀뚱하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몰래 팥죽을 먹으려고 뒷곁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거기에 시아버지가 있지 뭐예요? 뒷곁은 식구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니까 마음 놓고 팥죽을 먹으려니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시아버지가 있을 게 뭔가요? 며느리는 그만 속이 뜨끔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었어요. 손에 팥죽 사발만 들지 않았어도 덜 무안할 텐데 말입니다.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엉겹결에 아버님, 팥죽 잡수세요 하면서 손에 든 팥죽 사발을 불쑥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얘야, 나는 팥죽만 보아도 이렇게 팥죽담이 줄줄 흐른단다 하고 말았다나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배기 팥죽담이지요. 며느리는 팥죽 그릇을 쑥 내밀고 서 있고 시아버지는 팥죽 사발을 뒤집어 쓴채 팥죽담을 줄줄 흘리고 서 있고 그랬다는 얘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대문박 소금 뿌리기. 입에 번지르르한 말만 잔뜩 붙은 사람 치고 속 깊은 사람이 없지요. 이 이야기도 그렇게 말만 입에 붙은 사람들 이야기니 어디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둘이 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는데 늙음하게 일거리도 없어지자 둘이 만나서 노는 것을 크나큰 즐거움으로 삼고 지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입만 열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족해 지내다가 누구든지 하나가 먼저 죽고 나면 남은 사람이 얼마나 쓸쓸하겠는가? 그러니 자네가 먼저 죽게 되면 꼭 나를 불러주게나. 나도 곧 뒤따라갈 터이니.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일세. 자네가 먼저 죽거든 망설이지 말고 나를 데려가게. 그게 내 소원일세. 이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가서 죽겠다는 말인데, 이게 참말인지 입에 발린 말인지 누가 아나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 집에 오지랖 넓은 머슴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머슴이 늘두 할아버지 곁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단 말이지요. 두 할아버지가 걸핏하면 같이 죽자고 하는데, 그게 참말인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요? 머슴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꼭두 새벽에 제 너머 이웃마을 할아버지네 집에 갔습니다. 문 밖에서부터 숨이 턱에 닿도록 헐레벌떡 달려가서 영감님, 영감님, 우리 주인 마님이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요.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 친구가 간밤에 죽었다고 기어이 나를 두고 먼저 갔구나.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가봐야지. 하면서 옷을 갖추어 입는다고 야단법석이었어요. 그 사이에 머슴은 불이 났게 제를 넘어 제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집 할아버지더러 주인 마님, 방금 기별이 왔는데 제 너머 친구분께서 간밤에 돌아가셨답니다. 뭐? 그 친구가 죽었다고? 어허, 큰일이로군. 어서 나들이 옷을 내오너라. 하고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했어요. 머슴은 이제 됐다 하고 주인집 할아버지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제 너머 저쪽에서는 이웃마을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올라오고 이쪽에서는 주인집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 할아버지가 고갯마루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머슴이 가만히 보니까 먼저 주인집 할아버지가 친구 모습을 보더니 이크 하고 기겁을 하면서 슬금슬금 옆으로 피하더래요. 제 너머 사는 할아버지도 에구머니 하면서 슬슬 뒷걸음질을 치더랍니다. 둘이서 서로 힐끔힐끔 건너다 보며 엉거주춤 서 있다가 갑자기 입속으로 무슨 말을 중얼중얼하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냅다 오던 길을 되짚어 달아나더래요. 머슴이 얼른 주인집 할아버지를 앞질러 집에 돌아와 있으니 주인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쉴새 없이 뭔가 중얼거리면서 돌아오지 뭐예요? 주인 마님, 뭘 그리 골똘히 외십니까요? 머슴이 능청을 떨면서 물으니까 귀신 쫓는 주문이다. 얼른 대문 밖에 소금 뿌려라. 하고는 밑구멍이 빠져라고 방으로 들어가더라나요? 머슴이 그 길로 제너머 할아버지네 집단 밖에 가서 일부러 주인집 할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여보게, 내가 왔네. 제너머 친구가 왔어.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문을 꼭꼭 닫아 잠그면서 산 사람 집에 귀신이 왜 왔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하더라나요? 그러니 같이 죽자고 한게 죄다 입에 발린 말이지요. 오늘의 동화 이야기하다가 날샌 이야기. 옛날 저 추풍령 고갯마루에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쉬어가던 주막이었지요. 과거 보러 가다가 날이 저물면 하룻밤 자고 가려고 들고 먼길 걸은 사람은 다리 쉼 하려고 들고 이래저래 주막은 늘 선비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선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이닥쳤던 모양이에요. 방은 비좁은데 사람은 많으니 눕지도 못하고 둘러앉아서 정강이를 맞비비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별수 없이 앉은 채로 밤을 새워야 할 판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빙 둘러앉으니 가운데가 널따랗게 빌것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한 사람쯤은 다리를 뻗치고 누울 만했습니다. 모두들 거기에 눕고 싶지만 체면을 차리느라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을 꺼내기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저기 누워서 편히 자도록 합시다. 그건 그렇소만 누울 사람을 어찌 정한단 말이오? 수수께끼 내기를 합시다.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수수께끼를 내어 아무도 못 맞추는 문제를 낸 사람이 눕도록 하면 좋지 않겠소? 그거 좋은 생각이오.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런데 모두들 책을 많이 읽은 선비라 웬만한 수수께끼는 다 척척 알아맞추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모르면 저 사람이 알고, 저 사람이 모르면 이 사람이 알고, 이렇게 척척 알아맞추니 당최 누울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게 쭉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남은 선비가 수수께끼를 내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진진이를 세번 부르는 게 무엇이냐? 이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진진이를 세번 부른다? 거참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그게 뭔지 말해봐라, 이렇게 닭을 칠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는데 이 임금님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도 없고 딸랑 딸 하나뿐이었지요? 그러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쥐면 터질세라, 불면 꺼질세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이때 나라 안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고 하니 멀쩡하던 사람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느 집에서는 아버지를 잃고, 어느 집에서는 어머니를 잃고, 또 어느 집에서는 아들, 딸을 잃고, 이렇게 사람들이 줄줄이 사라졌지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취도 없었습니다.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임금님 딸까지 없어졌습니다. 그 애지중지하던 딸을 잃어버렸단 말이지요. 임금님이 군사를 풀어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졌어요. 그래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곳곳에 방을 걸었습니다. 힘께나 쓴다는 장수들과 날고기는 점장이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공주를 찾으러 나섰지요. 그런데 아무도 못 찾는 겁니다. 터럭만한 자취라도 있어야 찾을 게 아닌가요? 일이 이렇게 되니 임금님도 임금님이지만은 온 나라 사람들이 근심에 쌓였어요. 언제 누가 연기같이 사라질지 모르는 판국이니 근심이 되지 안 되겠나요? 일하고 있을 때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 자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난생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람 발길도 안 닿는 곳이었지요. 그런 데서 헤매다 보니 저 아래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봤어요. 사람들이 한 무더기 올라오는데 죄다 오라를 쥐고 굴비두른 모양으로 줄줄이 묶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선 몸이 깍지똥 같고 팔뚝이 홍두깨만 하고 눈에 빨간불이 철철 흐르는 놈이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이 괴물이었어요. 오라, 저것이 여태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간 괴물이로구나. 가만히 뒤를 밟았습니다.
뒤를 밟다 보니 어느 골짜기에 썩 들어서더니 큰 바위 앞에서 떡 멈춰 서더란 말이지요. 딱 멈춰 서서 바위를 두 손으로 잡고 끙 하면서 한번 용을 쓰니까 그 큰 바위가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커다란 동굴 아가리가 나타났어요. 괴물이 사람들을 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 나무꾼도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갔지요. 다 들어가니 괴물이 바위를 도로 닫아버렸어요. 바위를 딱 닫아버리니 옴짝달싹도 못했지요. 동굴 속으로 한참 들어가니 빛이 환한 딴 세상이 나타났어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있고 버섯 같은 초가집도 있는 그런 큰 세상이 나타났지요. 괴물이 사람들을 끌고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나무꾼은 사람들 틈에 섞여 가다가 얼른 장독간에 숨었습니다. 장독 뒤에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한참 있으니까 웬 처녀가 바가지를 들고 장을 뜨러 오더래요. 장독 뚜껑을 열고 바가지로 장을 뜨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보고지고 보고지고 울 어머니 보고지고 가고지고 가고지고 우리 집에 가고지고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괴물한테 잡혀온 처녀 같았어요. 그래서 돌멩이로 장독을 뚝뚝 두드리며 저도 노래를 한마디 불렀지요. 딱한지고 딱한지고 장뜨는 저 처녀야 너희 집에 가려거든 말 한마디 건네주소. 처녀가 노래소리를 듣더니 낌새를 알아차리고 가만히 장독을 돌아 나무꾼이 숨어있는 데로 왔지요. 놀라지 마시오. 나는 산에서 길을 잃어 헤매다가 저 괴물을 따라 여기까지 왔소이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궐에 살았는데 괴물에게 잡혀와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 처녀가 바로 공주였어요. 그렇게 만나서 둘이서 괴물을 없앨 방도를 의논했습니다. 제 아무리 힘센 괴물이라 하나 저도 틀림없이 무서워하는 게 있을 것이오. 그러니 틈을 봐서 괴물이 뭘 무서워하는지 좀 알아봐 주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빈 독 안에 숨어 있으세요. 그래서 나무꾼은 빈 독 안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날 밤에 괴물한테 가서 술을 권하는 채 하면서 당신처럼 힘센 사람은 세상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겠지요? 하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도 무서운 게 딱 하나 있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술을 권하는 채 하다가 그 무섭다는 게 뭔가요? 하고 물어봤지요. 괴물이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다가 자꾸 술을 권하면서 물으니까 가르쳐 주기를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워. 사슴 가죽 냄새가 제일 무섭지. 이러는 겁니다. 공주가 그 말을 잘 들어뒀다가 괴물이 잠든 틈을 타서 장독간으로 갔어요. 가서 빈 독 안에 숨어있는 나무꾼에게 그대로 일러주었지요. 옳거니 이제 됐소. 그 괴물이 자는 방만 일러주시오. 마침 나무꾼이 허리춤에 부시주머니를 하나 차고 있었는데 그 주머니가 바로 사슴 가죽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 주머니를 잘라서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 괴물이 자는 방에 숨어들었지요. 그러고는 대바람에 그놈의 콧구멍에다 사슴 가죽 뭉친 것을 박아 넣었어요. 그랬더니 괴물이 벌떡 일어나서 길길이 뛰다가 벼락치는 소리를 내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괴물을 없애고 나니 붙잡혀왔던 사람들이 죄다 우르르 몰려와서 고맙다고 치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힘센 젊은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 동굴을 막고 있던 바위를 밀고 밖으로 나갔지요. 잡혀온 사람 수천 명이 다 나갔습니다. 임금님 딸도 나갔지요. 그런데 임금님 딸이 나가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려고 나무꾼을 찾으니 나무꾼은 그새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대궐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사실 나무꾼은 동굴을 못 빠져나오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고 하니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뒤처져 있던 나무꾼이 미처 나오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바위로 동굴을 막아버렸어요. 다 나온 줄 알고 말이지요. 그래서 나무꾼은 혼자 굴 속에 갇힌 겁니다. 바위를 열자니 힘이 닿기를 하나요. 힘센 젊은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 겨우 열고 닫은 바위인데 그걸 혼자 힘으로 어떻게 열겠어요?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혼자서 탄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괴물이 살던 기와집으로 들어갔지요. 부엌에 가서 여기저기 살피는데 솥 안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가 그러나 하고 솥뚜껑을 열어보니 글쎄 솥 안에 커다란 자라가 한 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괴물이 잡아서 삶아 먹으려고 솥 안에 넣어뒀나 봐요. 자라가 눈을 꿈쩍꿈쩍 하면서 쳐다보는데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꺼내주었지요. 꺼내주니까 자라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숨이 막혀 죽었을 터인데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말은 고맙지만 당장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그게 큰일이구나. 했더니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저한테 방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밖으로 엉금엉금 기어나갔어요. 나가서 뭐라고 뭐라고 입을 벙긋벙긋 하니까 어디서 개미떼가 수없이 기어오는데 천지가 새카맣게 기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굴을 막은 바위 밑을 고물고물 파재끼니 그큰 바위가 흔들흔들 하더니 한참 뒤에는 쿵 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자라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자라가 하는 말이 저는 본디 용왕의 아들인데 물 구경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고자 하니 부디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라 등을 타고 용궁으로 갔습니다. 용궁에 가니 용왕이 용상에 턱 앉아 있다가 아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뭐 대접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사흘 밤낮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풍악을 울리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가려고 하니 용왕 아들이 와서 가만히 이르기를 돌아갈 때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라고 하거든 다른 것은 말고 진진이라는 항아리를 달라고 하십시오. 용왕 앞에 가서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겠다고 하니 아닌 게 아니라 용왕이 뭐든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말고 진진이라는 항아리를 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용왕이 한참 생각하다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항아리 하나를 내려주더래요. 그걸 가지고 자라 등을 타고 무트로 나왔지요. 나올 때 용왕 아들이 가르쳐 주기를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진진아 세번 부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잘 새겨듣고 나왔지요.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갈 판인데 가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딱하게 되었지요. 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으니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진진이를 부르라는 말이 생각나서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세번 불렀습니다. 진진아, 진진아, 진진아.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항아리에서 파란 옷을 입은 아이가 나오더니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어인일로 부르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쉴 곳이 없어 불렀지 했더니 대바람에 고래등 같은 집을 한채턱 지어놓고 도로 항아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잤지요? 그런데 일이 꼬이느라고 그랬는지 그걸 누가 숨어서 다 보았어요. 누가 받는 거 하니 산도둑이 봤습니다. 산도둑이 가만히 보니 진진이라는 항아리가 참 희한한 물건이거든요. 세번 부르기만 하면 나와서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 보물도 그런 보물이 없었지요.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가만히 들어가서 나무꾼을 죽이고 항아리를 빼앗아 달아나 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임금님 딸이 대궐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느질을 하다가 보니 웬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하면서 방에 들어와 하얀 봉지를 떨어뜨려 놓고 가더래요. 봉지를 열어보니 약초 한 움큼과 편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용왕 아들이 쓴 편지였어요.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하니 날이 밝는 대로 이 약초를 가지고 암호산 암호골로 가시오 하고 적혀 있었습니다. 임금님 딸이 이튿날 날이 밝는 대로 약초를 가지고 편지에 적힌 곳을 찾아갔지요. 가보니 산속에 덩그런 기와집이 있고 그 안에 웬 사람이 죽어 있더란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 동굴에서 만났던 나무꾼이었어요. 가지고 간 약초를 달여 먹였더니 죽었던 사람의 몸에 핏기가 사르르 돌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진진아, 진진아, 진진아 하고 세번 부르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비 이야기가 끝났어요. 듣고 보니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진진이를 세번 부르는 게 맞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선비가 알게 뭔가요? 그래서 이수수께끼를 낸 선비가 내기에서 이겼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그래도 빈자리를 차지하고 눕지는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야기를 다 끝내고 보니 날이 샜는데 뭐 하러 눕겠어요? 바로 길을 떠났지요. 길을 떠나 서울 가서 과거에 급제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약속을 잊은 죄. 옛날에 얼굴도 잘생기고 문장도 훌륭한 최창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대는 과거를 보기만 하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과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법이었지요. 이번에도 창대는 과거를 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대가 과거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창대 앞에 와서 넙죽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를 본 기억이 없는데. 소인은 종이를 파는 장상꾼이올시다. 한 번도 나리를 뵌 적은 없지만 기니 아뢰 말씀이 있사오니 잠깐 제 집으로 가시지요. 창대는 이상하면서도 흥미로워 그를 따라 종이 파는 가게로 들어갔어요. 장사꾼은 다시 넙죽 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소인의 말씀이 다소 황당하더라도 들어주시겠는지요? 말해보게. 소인에게는 16살 된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의 소원은 나리와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 아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 과거 시험을 볼때 쓰는 종이 한 장이 갑자기 황룡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꿈이 너무 생생하여 바로 가게로 나와보니 정말로 꿈에서 보았던 종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딸 아이는 그 종이를 꺼내 곱게 싸서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제 딸이 소인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종이로 시험을 보는 사람은 분명히 이번 과거에 장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라고요. 소희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딸 아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새벽부터 딸과 함께 여기에 앉아 왕래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 지나가실 때 딸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급히 나리를 맞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인이 무례를 무릅쓰고 나리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혹 제 딸의 행동이 당돌하다고 여기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장사꾼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딸이 음식을 갖추고 나왔습니다. 딸은 외모는 물론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품위가 있어서 보통 여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창대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져 멍하니 바라만 보았지요. 장사꾼은 창대에게 곱게 싼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딸 아이가 꿈에서 보았다는 종이입니다. 나리께서 이 종이로 과거 시험을 치른다면 분명히 장원 급제하실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여기에 오시어 꼭 제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창대는 그러겠다고 굳게 약속했어요. 과거 시험 날 창대는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서 받은 종이를 펼치자 마치 붓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 그 종이 위에서 움직였어요. 마침내 창대는 장원 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창대는 하루 종일 잔치에 참석하느라 종이 장사꾼 딸과의 약속을 잊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약속이 떠올랐지만 창대는 그 일을 아버님께 말씀드리기가 두려웠어요. 또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인들이 나가보니 어떤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원통한 일이 있으니 최선달님을 불러주시오. 부탁이오.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문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깬 상대의 아버지가 그 사람을 불렀어요. 너는 무엇 때문에 때를 쓰느냐? 더구나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낸 경사스러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원통한 일이 있기에 이렇듯이 회개망측한 일을 하는고? 그는 절을 한 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시장에서 종이를 파는 장사꾼이 옵니다. 그래서 장사꾼은 앞서 창대와 있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그런 다음 긴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과거 시험날 소인의 딸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도련님의 과거 급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죠. 잠시 후 도련님이 과거에 장원 급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죠. 딸아이는 기뻐하며 곱게 차려입고 떠날 준비를 했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나리 저물하러 갈 때까지 나리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현기증에 잠깐 누워있더니 미친 듯이 허공만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않고 길게 한숨만 내쉬는데 그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소희는 오늘은 바빠서 경황이 없으니 좀 기다려보자꾸나 하며 달랬었죠. 그러자 딸 아이는
만일 마음속으로 약속을 중히 여겼다면 아무리 바빠도 한마디 연락은 취했겠지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랍니다. 물론 제가 먼저 그 집으로 가도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제 억지일 뿐입니다. 100년을 함께 살겠다는 것은 믿음이거늘 꽃다운 맹세를 지키지 않고 이렇듯이 마음을 바꾸었으니 다른 날은 더 바랄 것도 없겠지요. 라고 하고서는 방으로 들어가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인의 유일한 혈육이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소인의 분하고 원통함이 하늘에까지 사무치기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옵니다. 장사꾼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창대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 창대를 불렀습니다. 너는 서로 깊은 약속을 하고서 이렇게 쉽게 약속을 저버렸구나. 내게는 무엇이 그리 큰일이더냐. 과거에 급제하여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그리 중요하더냐. 세상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이냐.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단 말이냐. 나는 너를 큰 그릇으로 보았는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이였단 말이냐. 창대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창대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쉰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즉시 예를 갖추어 그 여인의 제사를 지내주고 잘못을 빌거라. 그리고 제문을 지어 네가 약속을 저버린 죄에 대해 속죄하고 저 세상에 간 원혼을 위로해야만 할 것이니라. 창대의 아버지는 이어서 장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내주었어요. 창대는 이후 좋은 벼슬을 지내기는 했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무사의 인생. 조선 인조 임금 때 함경도 봉산에 이씨성을 가진 무사가 있었습니다. 무사는 원래 부자였으나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재산을 나눠주는 바람에 결국 가난해지고 말았지요. 하루는 무사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난해져서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었소. 그러니 남은 밭을 팝시다. 그러면 400냥은 받을 것이오. 나는 그 돈에서 300냥을 가지고 서울로 가서 벼슬을 구해보겠소. 벼슬을 구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 하기로 결심했소. 그러니 당신도 내 말을 따라주시구려. 아내는 무사의 뜻에 따라 밭을 팔아 300냥을 내주었습니다. 무사는 돈을 받아들고 서울로 향했지요. 무사가 서울에 거의 도착할 즈음 밤이 깊어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전립을 쓴 한 사내도 그 여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사는 심심하던 차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말씨가 매우 공손하고 다정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오? 나는 병조판서 댁에서 심부름을 하며 지내오만. 무사는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서 벼슬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뜻밖에도 병조판서 댁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나는 벼슬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무사울씨다. 서울에 가면 병조판서를 만나 벼슬을 구해보려 했는데 여기에서 우연히 판서댁에 있는 사람을 만났구려. 당신이 나를 위해 중간에 다리를 좀 놓아주시오. 어허, 이런 기막힌 일이 있나. 그렇지 않아도 나는 반서어른의 명을 받들고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인데 여기에서 이런 만남을 갖게 되는구려. 두 사람은 어느새 오랜 친구처럼 친해졌습니다. 벼슬을 구하려면 우선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나저나 벼슬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혹시 가진 돈은 있소? 300냥이 있소. 조금 모자란 듯하지만 벼슬을 구할 수는 있을 것이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와 병조판서가 사는 집 근처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사내는 숙소 주인에게 무사를 잘 대접하라는 말까지 했지요. 그 모습을 본 무사는 그 사내를 더욱 믿었습니다. 더구나 사내는 병조판서댁에 다녀온다며 숙소를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무사는 이 사내가 정말로 판서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사내는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무사가 그 사내에게 속은 것이 아닐까 하며 의심을 품을 무렵 사내가 떡하니 숙소로 찾아왔지요. 어찌하여 요 며칠 동안 얼굴도 안 붙이셨소? 벼슬을 얻는 일이 어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답니까? 요 며칠 동안 판서 대감의 마음을 떠보았습죠. 그랬더니 한자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내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다급해진 무사가 급히 물었지요. 벼슬을 얻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벼슬을 얻으려면 돈이 조금 더 필요해서. 얼마나요? 100냥이면 되지 않을까요? 판서 대감에게는 누나 한 분이 있는데 지금 혼자 살고 있소. 대감은 누나를 불쌍히 여겨 누나의 부탁이라면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소. 내가 그 집에 가서 당신의 사정을 말했더니 누나 되는 분이 100냥 정도면 내가 한번 힘을 써보마 하더군요. 그렇지만 100냥이 적은 돈이요. 어허, 이 사람, 내가 돈을 가지고 온 것은 오로지 벼슬을 얻기 위함이요. 그러니 100냥이야 아까울 것 없소. 무사는 돈을 꺼내 사내에게 주었습니다. 사내는 돈을 받자 인사를 하고 가버렸지요. 다음 날 사내는 또 무사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100냥을 가져다 주었더니 대감의 누나가 매우 기뻐하더군요. 그러면서 바로 대감께 정가를 보내자 대감 역시 적당한 벼슬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하셨소. 그러나 대감 혼자서 벼슬을 주고 안 주고 할 수는 없잖소. 그 주변에 있는 양반들에게도 인정을 써야 하니 50냥만 더 주시오. 그러면 아무 탈이 없게끔 하리다. 무사는 그 말이 그럴듯하여 50냥을 내주었습니다. 며칠 뒤 사내는 다시 무사를 찾아왔습니다.
대감에게는 사랑하는 첩이 있소. 그 첩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의 돌이 얼마 남지 않았소이다. 그런데 그 첩은 저축해 놓은 것이 없어 돌잔치를 할 형편이 안 된다며 매우 걱정을 하더군요. 이럴 때 당신이 그 첩에게 인정을 베풀면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겠소? 무사는 다시 50냥을 주었습니다. 사내는 돈을 받고 가더니 금세 돌아왔어요. 생각했던 것처럼 첩은 매우 기뻐하더군요. 대감께서도 기특히 여기셨소. 이제 당신이 벼슬길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요. 그러니 50냥을 주시오. 벼슬길에 나아가려면 관복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내가 당신의 관복을 준비해 오겠소. 그렇게 해야지요. 부사는 다시 50냥을 주며 좋은 것으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사내는 몇 가지 관복을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무사는 이미 벼슬길에 나간 것처럼 매우 기뻐했답니다. 다음 날 관복을 맞추어 입은 무사는 곧바로 병조판서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조판서께 자신의 이력을 하나하나 말했지요. 그러나 판서는 묵묵히 듣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사는 민망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채통이 중하신 몸이니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무사가 다시 찾아갔지만 판서는 매번 똑같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리고 벼슬자리가 났다는 공고문을 보아도 무사의 이름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사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습니다. 가지고 온 돈 300냥 중에 250냥은 이미 사용되었고 남은 50냥도 며칠 동안 사내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좋은 음식을 사 먹였기 때문에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사가 쓸쓸히 숙소로 돌아오니 마침 사내가 와 있었습니다. 무사는 사내에게 물었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썼건만 어찌하여 지금까지 아무 벼슬도 얻지 못하는 게요. 대감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고 계시오. 다만 당신보다 더 욕이 난 사람도 있고 또 순서가 있어 아직까지 당신을 부르지 못했을 뿐이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무사는 속는 셈 치고 다시 기다려 보았어요. 그러나 3-4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진 무사는 여관 주인에게 물었어요. 병조판서 댁에서 심부름하는 사내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주인은 무사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스스로 병조판서 댁에서 심부름한다고 하기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을 뿐입죠. 그럼 그 사람이 사는 곳은요? 그곳을 내가 어찌합니까? 당신이 함께 지냈으니 더 잘 알 것이 아니오. 무사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가자니 불쌍한 아내와 자식들이 눈에 밟히고 동네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여
눈물이 마구 쏟아졌지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무사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무사는 한강으로 가서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너무 차고 두려워서 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쉬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잠시 뒤 무사는 옷을 풀어 헤치고 종로로 나가 활개치며 다녔습니다. 힘이 센 사람을 만나 그에게 맞아 죽을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때리기는 커녕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오히려 피해서 지나쳤어요. 무사는 미치광이라는 소리만 듣고 결국 맞아 죽겠다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무사는 죽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왠지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일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을 잔뜩 마신 뒤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사는 큰 소리를 치며 마루에 올랐으나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어요. 무사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0살 남짓한 한 여인이 무사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여인은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무엄하게도 남의 안방에까지 들어오시오. 무사는 무척 놀랐지만 곧바로 그 여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무사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손을 놓고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어디 있소? 남의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서 무엇하려 하오. 세상에 법을 모르는 이런 미치광이가 있다니. 빨리 이 방에서 나가기나 하시오.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하시오. 솔직하게 말하지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실성을 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그러는 것이오.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던가요? 나는 시골에서 살다가 벼슬을 구하려고 남은 밭까지 모두 팔아 서울에 올라왔소. 그런데 도중에 흉악한 놈을 만나 준비해온 피 같은 돈을 모두 사기당하고 말았소. 이제는 살아갈 길도 막막하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으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오. 그런데 보아하니 당신은 남편도 없는 것 같구려. 그러니 여기에서 맞아 죽기도 틀렸나 보. 무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깔깔대며 웃었어요. 당신은 진짜로 미친 행동을 하시는군요. 보아하니 당신은 허무하게 죽을 인상은 아니네요. 나도 요새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당신이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니 혹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까요? 당신은 무슨 사연이 있어? 내 남편은 역관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첩이랍니다. 그런데 본처의 투기가 너무 심해서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곳에 집을 마련해 주고는 발길을 끊어버렸지요. 작년에 중국 북경에 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전혀 소식도 몰라요. 당신이나 나나 모두 불쌍한 신세군요. 무사는 여인의 말을 듣고 기운이 빠졌습니다. 여인은 무사는 안중에도 없는 듯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둘이 부부가 되어 함께 사는 것은 어떨까요? 무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조금씩 여인의 말에 마음이 끌려 결국 부부로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가져온 술과 음식을 함께 즐겼어요. 무사는 죽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조금씩 즐거움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역관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역관은 자기 첩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너는 어떠한 놈이기에 감히 내 아내와 함께 있느냐? 무사는 일어서서 천천히 역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입었던 웃옷을 풀어 가슴을 내어 보이더니 크게 웃으면서 말했지요. 하하, 이제야 죽을 곳을 찾았구나. 어디 찔러보시오. 역관이 무사의 얼굴을 보니 두려워하는 빛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사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껴 손에 쥔 칼이 땅에 떨어지는 줄도 몰랐지요. 한참 동안 멍하니 있던 역관이 말했습니다. 저 여인과 이 집은 자네 마음대로 하게. 내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겠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빠르게 그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옷장에 숨어있던 여인이 살금살금 옷장에서 나와 무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겁이 많다오. 그러니 저 사람은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는 것도 차마 못할 일이니 빨리 다른 곳으로 떠납시다. 여인은 벽장에 있는 궤에서 은 300냥을 꺼냈습니다. 이 돈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 비상금으로 준 것인데 이제 써야 할 것 같네요. 여인은 옷장에서 폐물과 비단도 꺼내 말을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사의 고향인 황해도 봉산으로 이사했지요. 봉산 땅에 도착한 무사와 여인은 가지고 간 재물을 팔아 농가 밭을 샀습니다. 농가 밭에서 나온 곡식이 풍부해서 무사는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이후 무사는 다시 서울로 와서 벼슬을 구했고 여러 벼슬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아전의 지혜. 오늘의 동화 사또의 지혜. 예전에 한 사또가 있었는데 임기가 차서 서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관아에 빌린 돈도 아직 갚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울에 올라갈 여비조차 없어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전이 나서며 말했어요. 사또, 제가 사또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살림을 넉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따르시겠는지요? 내 말이 이치에 맞는다면이야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느냐? 요 근처에 사는 좌수는 부자올시다. 그러니 오늘 밤에 그 집에 한번 갔다 오면 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옛기, 네가 나를 능멸하느냐? 사또가 되어서 어찌 도둑질을 한단 말이냐? 사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관아의 빚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신 뒤 가족들과 살아갈 방법이 있으신지요? 사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아전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사또는 아전과 함께 좌수의 집으로 갔어요. 두 사람이 담을 넘자 과연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는 돈뿐만이 아니라 술도 잔뜩 있었지요. 사또, 이렇게 좋은 술이 많이 있으니 한 잔씩 마십시다. 사또는 아전이 권하는 술을 마셨습니다. 몇 잔을 마시자 아전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사또가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을 끌어내라. 좌수는 하인들을 시켜 창고에서 도둑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전은 혼자 달아나 버렸어요. 결국 창고에 혼자 남게 된 사또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너무 늦어 좌수는 사또를 가죽 부대에 넣고 날이 밝으면 관아에 고발하기로 했답니다. 홀로 달아난 아전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좌수의 집 한쪽에 있는 사당에 불을 질렀어요. 하인들이 모두 불을 끄려고 달려간 사이에 아전은 다시 창고로 돌아와 가죽 부대에 담긴 사또를 꺼내고 되신 좌수의 아버지를 그 속에 넣었습니다. 좌수의 아버지는 99살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노인이었어요.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화를 내며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여 좌수의 집에 들어가게 하더니 집에 들어가서는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불러내고 사람들이 오자 나만 남겨두고 혼자서 도망을 갔겠다. 내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사또, 이것은 모두 제 꾀입니다. 사또께서는 이미 가죽부대에서 나왔고 그 가죽부대에는 좌수의 아비를 넣어두었지요. 내일 좌수는 분명히 그 가죽부대에 누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관가에 가서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또는 가죽부대에서 나온 좌수의 아비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아비를 부대에 넣은 죄를 좌수에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좋게 정금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기뻐하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좌수는 정말로 관아에 와서 고소를 했습니다. 사또가 하인들을 시켜 가죽 부대를 풀게 했지요. 그러자 이게 웬일인가요? 가죽 부대에는 좌수의 아비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좌수의 아비는 기지개를 켜며 가죽 부대에서 나왔습니다. 좌수는 놀라 급히 뜰로 내려가 엎드려 말했어요. 이분은 제 아버님입니다. 아마도 하인들이 범인을 잘못 잡아왔나 봅니다.
사또는 책상을 치며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부료는 이 마을에서도 소문이 났다고 들었느니라.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감히 제아비를 가죽 부대에 담아 죄를 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이제 큰 죄를 지었으니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사또는 좌수에게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두도록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좌수는 옥에 갇혀서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아전이 옥으로 찾아갔어요. 좌수는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또와 친하게 지내지 않소.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당신이 여기에서 나를 나가게 해준다면 수천냥을 주고서라도 그 은혜를 보답하겠소. 그러니 제발 도와주시오. 아전은 못 이기는 척하며 좌수에게서 2천냥이나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또에게 주었지요. 돈을 받은 사또는 못 이기는 척하며 좌수를 풀어주었습니다. 얼마 뒤 새로운 사또가 왔어요. 그러자 돈을 받은 사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 아전을 살려둔다면 내가 한 일이 드러나고 말겠지. 그러니 새로운 사또에게 저놈을 죽이라고 해야겠다. 그러고는 새로운 사또에게 몰래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을에 있어 보니 저 아전이 매우 간사하더군요. 당신이 저놈을 죽여야 당신도 편안하고 이 고을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사또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사또는 그의 말만 믿고 부임한 다음날 바로 아전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아전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나는 새로운 사또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런데 사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전 사또가 예전 일이 탄로날까 봐 꾸민 일이 분명하다. 아전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멍하니 새로운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를 바라보던 아전은 사또의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전은 이에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예전 사또님의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니 원통하옵니다. 내가 무슨 신기한 의술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눈을 고친단 말이냐? 제가 떠돌아다닐 때 우연히 신통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만나 의술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이후 제 손을 거치면 눈이 낫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뜰 아래로 내려와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며 아전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예전 사또는 참으로 인정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죽이려 했던고. 그나저나 내 눈도 고칠 수 있겠느냐. 아전은 오랫동안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증세는 비교적 고치기 쉽습니다. 오늘 밤에 사또께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 신기한 기술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사또는 매우 기뻐하며 아전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사또는 아전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제 내 신기한 의술을 시험해 보아라. 아전은 밖으로 나가더니 조금 있다가 누런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또가 놀라며 묻자 아전은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것이 신기한 의술이옵니다. 사또께서 이 송아지와 하룻밤을 보내신다면 눈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사또는 어이가 없어 돌아가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아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사또가 저를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눈이 낫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또는 송아지와 하룻밤을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송아지만 바라보고 있자니 괜찮은 눈까지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날이 밝자 사또가 관아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전이 아침 인사를 하겠다고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아전이 알록달록한 끈으로 송아지의 코를 메고 붉은 치마를 소에게 입혀 관아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빨리 문을 열어라. 어제 새로 결혼한 마님께서 들어가신다. 모든 사람들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사또는 부끄러워 관아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밤이 깊어지자 몰래 서울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아들을 찾은 재상. 한 재상이 평안감사가 되어 평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재상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생도 평양으로 데리고 갔지요. 평양에 도착한 재상은 그 고을에 있는 예쁜 기생 하나를 불러 생애 심부름을 하게 했습니다. 그 기생의 이름은 옥소선으로 나이는 생과 동갑인 13살이었지요. 옥소선을 본 생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놀 때나 공부할 때에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시간은 막을 수 없는 법. 재상은 평안감사의 임무가 끝나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재상은 그동안 아들 생이 옥소선과 너무 친하게 지낸 것이 염려스러웠어요. 혹시라도 생이 옥소선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상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헤어짐의 슬픔을 잘 몰랐던 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옥소선과 헤어져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막 돌아온 서울의 집은 어수선했어요. 재상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있으면 공부에 방해가 될까 걱정되어 생을 가까운 절에 보내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공부하던 생은 그제야 자꾸 옥소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옥소선이 그리워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생은 절에서 나와 무작정 평양을 향해 걸었어요. 발은 다 부르트고 고픈 배를 움켜잡으면서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겨우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생은 곧바로 옥소선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집에는 옥소선의 어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지난번 평안감사의 아들이요. 그나저나 옥소선은 어디에 있어? 새로운 사또의 수청을 들러갔지요. 이번 사또는 옥소선을 너무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시도 사또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오. 나도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소. 그 말을 들은 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이곳까지 온 것은 오로지 옥소선을 한번 보기 위함이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않소. 그러니 어떻게든 옥소선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구려. 때는 마침 겨울, 옥소선의 어미는 하늘을 한번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요, 눈이라도 오면 혹 한 번은 볼 수 있으려나. 눈이 오면 관아에 쌓인 눈을 치울 일꾼을 부르니 그 틈에 끼어가면 어쩌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수. 생은 하늘을 보며 눈이 내리기만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기적처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생은 매우 기뻐하며 다음 날 일찍이 관아로 갔어요. 관아에서 사람들을 불러 관아 안에 쌓인 눈을 치우도록 명령하자 생도 일꾼들 틈에 끼어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아에 들어간 생은 눈은 쓸지 않고 옥소선이 입순직한 방만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이 다른 데 있었으니 자연히 눈을 쓰는 빗질도 엉성할 수밖에 없었지요. 비와 자루를 거꾸로 잡고 쓸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기생들이 그런 그의 엉뚱한 모습을 보고 모두 손가락질하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에 한쪽 방문이 열렸어요. 방문이 열린 곳에서 한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여인은 옥소선이었어요. 생이 옥소선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옥소선도 놀란 듯이 생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옥소선은 금방 문을 닫아버렸어요. 생은 오랫동안 그 방문 앞에 서 있었지만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마 저를 잊지 못해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나를 보고도 이렇듯이 무정하게 피하고 마는구나. 생은 쓸쓸하게 옥소선의 어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이 깊어 잠을 자려고 해도 무정한 옥소선이 원망스러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 나가봤어요. 서방님, 여기 계신가요? 옥소선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은 옥소선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와 헤어진 뒤 단 한 번도 너를 잊을 수가 없었다. 꽃이 피면 핀다고 네 생각, 달이 뜨면 뜬다고 내 생각. 그러다가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렇게 찾아왔단다. 그런데 어쩌면 너는 나를 보고도 그렇게 무정했더냐? 지금 사또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지나쳐서 조금도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는 체하면
다시는 서방님을 만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참고 기회를 엿보았던 것이랍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저는 꾀를 냈지요. 오늘이 제 아버지 제사라고 거짓말을 해서 하룻밤 틈을 얻은 게지요. 그렇지만 날이 밝으면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서방님을 볼 수 없겠지요. 옥수성과 만남의 기쁨도 잠시, 다시 헤어질 생각을 하니 생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옥수선이 말했어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멀리 도망을 가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생은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옥수선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날이 밝기 전에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둘은 옥수선의 집에 있던 약간의 재물을 가지고 급히 은산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가지고 온 재물을 팔아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옥수선이 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었으니 소원을 이룬 셈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서방님은 서울의 유명한 재상댁 자제분으로서 한갓 기생에 빠져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에 설 수 있겠습니까? 생은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직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죄를 씻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서방님께서 과거에 급제해야만 부모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야 그렇겠지. 하지만 여기에는 딱히 공부할 책도 없지 않은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과거 공부에 필요한 책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방님께서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무엇인지요? 옥수선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생이 읽지 못한 책을 구해왔습니다. 그러고는 생이 책을 읽을 때마다 곁에 앉아 바느질을 했지요. 조금이라도 생이 게으름을 피우면 공부에 열중하도록 권했어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옥수선이 생에게 물었어요. 서방님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과거에 합격할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 과거에 합격할 수 있지. 생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옥소서는 생에게 과거를 보러 가도록 여비를 마련해 주었어요. 생은 옥소선과 이별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생은 차마 자기 집으로 가지 못하고 여관에서 지내야만 했지요. 과거에 합격한 다음에 집에 가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 되었어요. 생은 일찍 여관에서 나와
과거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니 평소에 생이 즐겨 읽던 내용이었어요. 생은 바로 답을 쓰고 답안지를 가장 먼저 제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험을 채점하는 사람들은 생이 쓴 글이 가장 좋다고 임금에게 아뢰었어요. 임금은 시험지를 보고 과연 대단한 실력이라며 생의 재주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과거 시험지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쓰게 되어 있었는데 생이 쓴 아버지 이름은 마침 이번에 시험을 출제한 재상의 이름이었습니다. 임금은 급히 재상을 불렀어요. 이번 장원급제는 경의 아들이 차지했소. 축하하오. 재상이 놀라 급히 시험지를 보니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재상은 믿을 수가 없어 시험지를 다시 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험지에 쓰인 것은 분명히 자기의 이름이지만 관직은 전 평안 감사라고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재상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어요. 전하, 이번에 장원급제한 사람은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인가 봅니다. 제 관직은 재상인데 여기에는 전 평안 감사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이미 10년 전에 절에서 공부하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는데 지금까지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갑자기 죽은 아들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조정에 재상과 이름이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임금이 이상히 여겨 생을 불러 그 사연을 들어보기로 했지요. 이번에 장원급제한 자를 부르라. 생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 대궐로 들어왔어요. 재상이 보니 대궐로 들어온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재상은 급히 아래로 내려가 생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를 지켜보던 임금은 생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너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말해보거라. 생은 절에서 공부하다가 평양으로 간 일, 평양에서 옥소선을 만난 일, 옥소선의 권유로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 일을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탁자를 치며 말했어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임금은 잔치를 열어 재상이 아들을 다시 찾고 생이 과거에 급제한 일을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옥소선을 서울에 불러들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소장수의 욕심. 어느 산속에 짚신을 만들며 살아가는 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은 신발 재료를 사기 위해 시장으로 가게 되었지요. 재료 살 돈 두 냥을 손에 쥐고 시장을 향해 가는데 우연히 길 위에 떨어진 망태기 하나를 보았습니다. 중이 그 망태기를 주워보니 그 안에는 스무 냥이나 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은 시장에 가는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한 중은 손에 쥐고 있던 돈 두냥도 그 망태기에 넣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중은 혹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나 하고 주위를 살펴보았지요. 그러다가 한쪽에서 소장수가 그의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망태기에 돈 20냥을 넣고 그 망태기를 소 등에 얹은 다음에 집에서 나왔거든. 그런데 시장에 와서 보니 그 망태기가 없어져 버렸지 뭔가. 돈을 넣은 망태기를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몰라 답답하기만 하네. 소장수는 거의 울다시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구나. 중은 소장수에게 다가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시오, 도대체 잃어버린 돈이 얼마나 되시오? 20냥이나 돼요. 돈은 어디에다 넣어두었소? 망태기에다 넣었습죠. 중은 자신이 주운 것이 분명히 이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망태기를 꺼내 거기에서 자신의 돈 2냥을 빼고 남은 20냥과 망태기를 돌려주었지요. 이 2냥은 원래 내 돈으로 아까 이 망태기를 주운 다음에 잠시 넣어두었던 것이요. 20냥을 돌려받은 소장수는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을 붙잡고 다시 말했지요. 아 참, 아까는 내가 잘못 말했소이다. 망태기에는 소를 판 돈 20냥에다가 배를 판 돈 2냥이 더 있었소.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소를 판 돈만 이야기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배를 판 돈을 말하지 않았구려. 그러니 그 돈 2냥도 돌려주시오. 중은 황당했습니다. 옛기 여보시오. 이 돈은 내가 신발 만들 재료를 사기 위해 절에서 가지고 온 것이오. 내가 만약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어찌하여 20냥을 돌려주고 고작 2냥만 가지고 가겠소. 중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어허, 이 중보소. 아까는 내가 소판 돈만 말하고 배판 돈은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니까. 동네 사람들, 미친 중놈이 불쌍한 중생의 재물을 뺏어가지 뭐요.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을 모르는 구경꾼들이 누가 옳은지 알 리가 없었지요. 결국 두 사람은 관청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관청에 온 중과 소장수는 사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말했어요. 사또는 두 사람의 말을 들은 다음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돈은 22냥이고 저 중이 주운 돈은 20냥이라고. 중과 소장수는 함께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사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소장수는 듣거라. 내가 잃어버린 돈이 분명히 22냥이 들림없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네가 잃어버린 돈은 다른 사람이 주워갔음이 분명하구나. 너는 나가서 22냥을 주웠다는 사람을 찾아 그 돈을 받도록 하거라. 사또는 중에게도 물었습니다. 네가 주운 돈은 20냥이라고 했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운 돈은 다른 사람의 것이 분명하다. 저 소장수는 22냥을 잃어버렸다고 하니 그 돈은 소장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그 돈의 주인이 나올 때까지 잘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그때 돌려주도록 하거라. 소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중이 사또에게 말했어요. 사또의 판결이 이렇게 명백하시니 마땅히 20냥의 주인을 기다려야겠지요. 그러나 부처님을 모시는 중이 어찌 부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 사람에게 이 20냥을 주는 것이 다당할 듯하옵니다. 사또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시오, 다시는 이런 나쁜 마음을 갖지 마시오. 중이 20냥을 건네주자 소장수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선비의 새 아들. 경기도 여주에 허씨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인자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선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과거 공부에 매달렸지요. 아무리 가난해도 선비가 세 아들에게 공부만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세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와 그의 부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세 형제는 밤낮으로 울며 부모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슬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평소에 선비를 좋아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세 형제는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세 형제는 배고픔을 참아가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 책을 읽어도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홍이 형과 아우를 불렀습니다. 우리 세 형제가 굶어 죽지 않은 것은 모두 아버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은 아버님 때문이지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돈이 뚝 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가정까지 이룬 어른이 아닙니까? 우리 세 형제가 이렇게 과거 공부만을 고집한다면 굶어 죽기에 딱 좋을 것입니다. 차라리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라고는 글 읽는 것밖에 더 있느냐?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춥고 배고픈 것을 참아가며 공부하는 수 말고 다른 수가 있겠느냐? 지금까지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글만 읽는다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형님과 아우는 몸이 약하니 다시 학업에 힘쓰십시오. 나는 10년을 기한으로 삼아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형수와 재수는 친정으로 가 계십시오. 그리고 형님과 아우는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이 남긴 밥이라도 얻어먹으며 과거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게 10년을 공부하면 어떻게든 결판이 나겠지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종이 하나뿐이니 이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일을 하면서 집안을 일으켜보도록 하지요. 아무튼 10년 후에 보기로 합시다. 결국 세 형제는 서로 이별을 하고 형수와 재수도 각각 친정으로 돌려보냈답니다. 형과 동생은 눈물을 쏟았지만 홍은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떠난 뒤 홍은 아내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물건을 모두 꺼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전부 팔아봐야 겨우 7냥 뿐이었지만요. 마침 그때는 목화가 풍년이어서 7냥으로도 많은 목화를 살 수 있었습니다. 목화를 산 홍은 아내와 함께 밤낮으로 옷감을 만들었어요. 그 옷감을 팔아 이윤을 남긴 뒤 홍은 가장 싼 곡식인 귀리를 사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죽 한 그릇을 쑤어서 우리 둘이 반 그릇씩 나누어 먹읍시다. 10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오. 종에게는 죽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지금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겠으면 떠나도 된다. 그래도 너를 탓하지 않으마. 종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상종께서는 반 그릇을 먹고 저는 한 그릇이나 먹는데 제가 어찌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굶어 죽더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홍은 그날부터 귀리로 죽을 쑤어 반 그릇씩만 먹고 밤낮으로 일만 했습니다. 낮에는 옷감을 만들고 밤에는 집신을 만드는 등 하지 않는 일이 없었지요. 간혹 친구가 찾아와도 내다보지도 않고 그저 안에서 한마디 말만 했습니다. 나를 원망해도 좋네. 하지만 오늘은 돌아가게. 앞으로 10년 뒤에 보세. 그때는 내가 자네에게 용서를 구하겠네. 이렇게 생활한 지 3, 4년이 지났습니다. 홍은 어느 정도 모은 돈으로 곧바로 논과 밭을 샀지요. 그러나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홍은 이웃마을로 가서 농사 경험이 많은 농사꾼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이웃마을 사람들은 양반이 농사를 짓겠다는 것에 매우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지만 홍은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묵묵히 농사를 배웠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온 홍은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었지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해 가을 홍의 밭에서 난 곡식은 다른 밭에서 난 것보다 더 많고 더 좋았답니다.
그래서 홍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홍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 그릇씩 먹는 귀리죽도 여전했지요. 어느 날 홍의 형과 동생이 절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홍의 아내가 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가자 홍이 뒤따라오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밥을 짓지 말고 우리가 먹는 귀리죽을 올리시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밥 대신 귀리죽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본 형은 화가 났지요. 네 이놈, 네가 아무리 인정이 없기로 써니 형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하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오랜만에 만난 형제에게 일이 소홀히 대할 수 있단 말이냐? 어찌 그리 인색할 수 있느냐? 형님, 10년 뒤에나 만나자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헤어진 뒤 나는 이 집에서 10년 동안은 밥을 짓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형님도 10년 뒤에나 이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님이 아무리 나를 꾸짖어도 결코 밥을 내올 수 없으니 그리 아십시오. 형제는 화가 나서 죽도 먹지 않고 곧바로 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 해 봄, 홍의 형과 아우는 나란히 경기도에서 치르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서울에서 치르는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면 가족들이 큰 잔치를 열어 축하해 주는 것이 당시 풍속이었습니다. 홍도 그날만큼은 아주 조촐하게 잔치를 열었지요. 그러나 잔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과 아우는 경기도에서 치르는 실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서울에서 치를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서 치르는 시험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과 아우는 이제 절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손님 여러분들도 모두 돌아가십시오. 사람들은 평소에 홍의 행동을 봐왔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과 아우도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홍이 말했어요. 우리가 약속한 10년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절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십시오. 10년이 차면 그때 다시 봅시다. 어느덧 약속한 10년이 지났어요. 홍은 이미 만석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한 10년이 되는 날, 홍은 가장 먼저 남자와 여자의 옷을 두 벌씩 짓게 했습니다. 옷이 지어지자 여자 옷은 형수와 재수에게 보내고 남자 옷은 형님과 아우에게 보냈지요. 그리고 그들을 홍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홍은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꺼냈어요. 내가 일찍이 보아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나를 따라오십시오. 홍은 가족들을 데리고 조금 떨어진 산으로 갔습니다. 산 속으로 들어가니 말과 소, 하인들을 비롯하여 훌륭한 살림살이들이 갖추어진 큰 집이 나타났지요. 모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집이 궁궐처럼 으리으리하네. 저기 있는 말과 소는 도대체 몇 마리야?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형이 홍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 집은 누구 집이기에 이처럼 화려하단 말이냐? 이 집은 제가 그동안 아무도 몰래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때 하인 서너 명이 커다란 나무 상자 서너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홍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상자에는 그동안 모은 논문서와 반문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 문서를 우리 세 형제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재산을 이루게 된 것은 그동안 굳은 소리 한번 않고 묵묵히 일을 해준 제 아내의 공이 더 큽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형제는 모두 찬성했어요. 그리고 홍은 귀리죽을 먹으며 함께 고생한 하인에게도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세 형제는 이웃의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며 한가롭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이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이 이상하게 여겨 이유를 물었지요.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며 아무 근심이 없는데 너는 무슨 슬픈 일이 있기에 이처럼 눈물을 흘리느냐? 형님과 아우는 과거 공부를 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했지만 저는 그동안 집안을 일으키는 데에만 힘쓰느라 과거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람들에게 제게 무식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손가락질이야 상관없지만 아버님 살아계실 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몸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시 과거 공부를 하기에는 나이도 너무 많이 먹어버렸고요. 차라리 붓 대신에 창을 잡으면 어떠할까요? 문과 대신 무과 시험을 한번 치러볼까 합니다. 형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형은 홍의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홍은 몇 년 동안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은 무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지요. 무과 시험에 합격한 홍은 곧바로 황해도에 있는 안악 지방의 군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홍은 아내에게 곧 데려가겠다는 기별도 못한 채 급히 안악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홍이 부임하고 며칠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뜻밖에도 아내가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드렸으면 내 슬픔이 덜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못내 한으로 남았다. 내가 벼슬길에 반드시 나아가고자 한 이유는 단 하나. 한 평생 고생만 한 아내에게 한 번이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어찌하여 아내는 부모님처럼 그러한 영화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단 말인가? 어찌하여 하늘은 이토록 무정하단 말이냐? 이제 내가 이곳에서 벼슬을 한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홍은 결국 사직서를 내고 고향을 향해 쓸쓸히 걷기 시작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신부의 덕. 서당에서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며 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한 채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신부가 시집이라고 와서 보니 집은 다 무너져가고 부엌에는 곡식 한 톨도 없었습니다. 신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마침 선비의 당숙이 어느 고을에서 벼슬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신부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려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 그 돈을 당숙께 빌리면 어떻겠습니까? 당숙이 어찌 내게 돈을 빌려주겠소? 나도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겠고. 신부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신부는 당숙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1,000냥만 빌려주시면 1년 내에 갚겠으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그 편지를 곧바로 당숙의 집으로 보냈어요. 편지를 읽은 당숙은 빙글에 웃었지요. 그렇지만 옆에 있던 그 집 며느리와 조카들은 모두 신부를 꾸짖었답니다. 세상에나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거만해? 아직 인사도 못한 처지에 1,000냥이나 되는 돈을 빌려달라니. 정말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네. 생각이 있으면 이런 말은 못하지. 당숙은 며느리와 조카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게다. 오히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부가 1,000냥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쉽게 빌려달라는 것을 보면 그 배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 당숙은 곧바로 1,000냥을 마련하여 신부에게 보냈어요. 1,000냥을 받은 신부는 그 돈을 세지도 않고 벽장 속에 두었습니다. 선비는 당숙이 1,000냥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쉽게 빌려준 것도 이상했지만 그 돈을 그냥 벽장에 넣어두는 신부의 행동이 더 이상했어요.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것 그냥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신부는 비단을 사오더니 그 비단으로 깜찍한 주머니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부는 선비에게 글을 배우는 아이들을 불러 자기가 만든 비단 주머니를 하나씩 주었답니다. 그러자 동네 아이들까지도 그 비단 주머니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그때마다 신부는 웃는 얼굴로 비단 주머니를 나누어 주었답니다. 신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부드러운 얼굴로 대해주었어요. 이제 아이들은 신부를 매우 좋아할 뿐 아니라 신부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를 정도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벽장에 두었던 돈을 나눠주며 부탁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약방에 가서 감초를 사다 줄 수 있겠니? 아이들은 약방이란 약방은 모두 돌아다니면서 감초를 샀어요. 이렇게 며칠 동안 많은 아이들이 경쟁하다시피 감초를 사갔기 때문에 약방에는 감초가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감초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초 가격도 예전보다 무려 5배나 올랐지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신부는 사다 놓은 감초를 한꺼번에 내다 팔았습니다. 1,000냥을 주고 산 감초를 모두 팔았더니 5,000냥이나 되었지요. 그 돈으로 신부는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당숙에게 빌린 1,000냥을 돌려주었지요. 1년 동안 빌려달라고 한 돈을 불과 반년도 안 되어 돌려준 것입니다. 그 신부 참 대단하네. 참 어진 사람 같아요. 처음에는 당돌하다며 욕을 하던 며느리와 조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당숙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1,000냥을 들고 신부를 찾아갔지요. 아가, 이 돈은 없는 셈치마. 그러니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보려무나. 신부는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그리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입는 데 부족하지 않고 친척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더 큰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큰 부자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지요. 굳이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부자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당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도 신부는 열심히 일을 하며 항상 바르게 집안을 이끌어 나갔답니다. 그래서 선비의 집은 항상 행복할 수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신부를 어진 사람이라면서 칭찬했지요. 선비와 신부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은 모두 신부의 덕을 입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책만 읽은 선비 남산 밑에 이씨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선비는 집이 가난해도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책만 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주역이라는 책만 읽을 것이오. 그동안 당신이 살림을 꾸려주시오. 그렇게 하지요. 그날 이후로 선비는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오직 방 안에서 책만 읽었습니다. 선비가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은 지 7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하루는 책을 읽다가 우연히 아내가 있는 방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보이지 않고
파르스름하게 머리를 깎은 중 하나가 그 방에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깜짝 놀라 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가 보니 머리 깎은 중은 바로 자기의 아내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되었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5일이나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를 하느라 내 머리도 이렇게 모두 빠져버렸지요. 선비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린 아내를 보자니 마음이 아팠지만 책 읽기를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선비는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밖으로 뛰쳐나와 곧바로 조선에서 제일 부자인 홍동지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기니 쓸 일이 있으니 3만 냥만 빌려주시오. 홍동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당황했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나 하여 홍동지는 조심스레 선비에게 물었지요. 혹시 나를 아시오? 모르오. 홍동지는 한참 동안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뒤에 말을 이었습니다. 3만 냥이면 말 100마리가 끌어야 될 만큼 많은 돈이오. 그래 그 돈을 어디로 보내드리리까? 오늘 내로 남산 밑에 있는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오. 선비는 홍동지와 그렇게 약속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홍동지는 선비를 믿기로 했지요. 선비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말이 돈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많은지 옮기는데 반나절이나 걸렸습니다. 선비는 그 돈을 아내에게 주었지요. 이제 돈이 생겼으니 나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책을 읽겠소. 이 돈이면 그동안 지낼 수 있겠소? 그럼요. 선비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본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물건이 쌀 때 많이 사두었다가 비쌀 때 파는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답니다. 3년 동안 무려 수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어 선비의 집도 넉넉해졌지요. 선비가 말한 10년이 되자 선비는 책 읽기를 마치고 비로소 방에서 나왔습니다. 방에서 나온 선비는 제일 먼저 홍동지에게 빌린 3만 냥뿐 아니라 집에 있는 것은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두 홍동지에게 보냈답니다. 보낸 돈은 3만 냥의 몇 배나 되는 돈이었지요. 돈을 받은 홍동지는 선비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3만 냥을 빌려주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돈을 보냈소? 3만 냥 외에 다른 돈은 받지 않겠소. 내 아내는 당신의 돈을 가지고 3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여기 남은 돈은 모두 당신의 돈으로 얻어진 이익일 뿐이오. 그러니 이 돈 역시
당신의 것이요. 나는 단지 당신의 사람됨에 끌려 돈을 빌려준 것이지 결코 이자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오. 그리고 돈은 나에게도 많이 있소. 그러니 3만 냥 외에 다른 돈은 받지 않겠소. 선비는 할 수 없이 남은 돈을 받았습니다. 선비는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많은 집을 짓고 근처에 농과 밭도 많이 만들었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선비는 그 마을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와서 살도록 했어요. 그러자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골이 한순간에 큰 마을로 변한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 죽어갔지요. 하지만 이 마을만은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본떠 산도원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동과 아들과 그의 아버지 개성에 사는 조동진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 항상 고민이었지요. 일가 친척이 없어 양자를 얻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동지 부부는 밤낮으로 고민했지요. 하루는 조동지가 한가롭게 마루에 앉아있는데 밖에서 거지아이 하나가 와서는 밥을 구걸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때가 잔뜩 낀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것은 그 아이가 아주 큰 부자가 될 운수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지는 아이를 가까이 오게 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큰 부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지는 아이를 방으로 데려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양자가 되겠느냐?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게는 어머니가 계셔서 어렵습니다. 동지는 바로 아이의 어머니를 모셔오게 했어요. 그런 다음 아이 어머니에게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아들이 거지로 사는 것보다 부잣집 양자가 되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허락을 했습니다. 동지는 바로 작은 집을 하나 지어 아이의 어머니를 그곳에서 살게 하고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조동지의 양자 조생이 되었답니다. 조생은 동지 부부를 친부모처럼 대했고 동지 부부 역시 조생을 친아들처럼 대했어요. 그리고 조생이 장성하자 결혼도 시켜주었습니다. 16살이 되자 조생이 동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는 장사를 해볼까 하오니 몇천 냥만 주십시오. 반드시 큰 돈을 벌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장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지. 장사로 이익 남기는 방법을 배워야만 큰 부자가 되는 법이다. 동지는 거리낌 없이 조생에게 5천 냥을 주었습니다. 조생이 큰 부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장사를 하러 나가면 반드시 많은 돈을 벌어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조생은 동지가 준 돈을 가지고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에 도착한 조생은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연히 만난 기생에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생에게 빠진 조생은 결국 5천 냥이나 되는 큰 돈을 모두 써버렸지요.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은 법, 장사를 하자니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아버지의 얼굴을 볼 낯이 없었지요. 결국 조생은 기생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문은 동지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많은 돈을 벌어서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생이 돈을 벌어오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돈 5천 냥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동지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지는 마침내 조생과 맺은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고 작은 집을 지어서 살게 한 조생의 친어머니와 새로 맞은 며느리까지도 모두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친어머니와 며느리는 울며 사정했지만 동지는 매정하게 그들을 쫓아냈지요. 쫓겨난 두 사람은 구걸을 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조생은 가지고 온 돈을 기생을 위해 다 써놓고도 지금은 거꾸로 기생 집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자기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게 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조생은 비를 피해 급히 처마 밑으로 들어가 처량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발 밑으로 무엇인가가 반짝이는 게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그것은 금가루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조생은 금가루가 흘러나오는 곳을 찾아보았어요. 금가루는 바로 마루 밑에 섬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섬돌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금덩이였어요. 조생은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금가루를 줍고 섬돌에서는 금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조생은 기생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자네를 위해 쓴 돈이 5천 냥이네. 그런데 지금 내게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네.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당분간 여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일세. 그러나 여기에 마냥 머물러 있을 수도 없지 않은가. 이제 나는 떠날 것이네. 아무 말 없이 떠날 수도 있지만 그동안 같이 지낸 정을 생각하면 이별의 말 한마디는 하고 떠나야 하지 않겠나?
부디 잘 사시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제가 미안하네요. 떠나신다니 말리지는 않겠어요. 자, 얼마 안 되지만 여비에 보태 쓰세요. 기생은 약간의 돈을 조생에게 주었습니다. 조생은 기생이 주는 돈을 거절했지요. 성인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나는 돈보다 다른 것을 선물로 받고 싶은데. 그게 무엇인데요? 밖에 있는 섬돌이네. 섬돌은 귀한 것이 아니지만 내게는 아주 특별하다네. 그 섬돌은 자네와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나는 저 섬돌을 밟고 다니면서 자네와 사랑을 나누었네. 그래서 저 섬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네와의 지난 일을 잊지 않으려고 하네. 그러니 저 섬돌을 내게 줄 수 없겠나? 기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참 그까지 돌 하나를 가지고 가세요. 조생은 섬돌을 가지고 기생집에서 나와 곧장 동지가 있는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개성 입구에 들어서니 마침 장사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생도 그 잔치에 참석했지요. 잔치에 모인 장사꾼들은 모두 장사를 잘해 많은 이익을 남겼다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어요. 조생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잔치에는 동지도 참석해 있었어요. 동지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우연히 조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척도 하지 않았지요. 자기를 보고서도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하는 동지를 보고 조생도 감히 앞에 나아가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조생은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다가 구걸을 하고 다니는 두 여자를 보았어요. 두 여자는 바로 자기의 친어머니와 아내였습니다. 조생은 달려가 어머니와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조생은 편지에 약간의 금가루를 넣어 아내 편의 동지에게 보냈습니다. 동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조생이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님, 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금 몇 근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낸 금가루만으로도 지난날 아버님께서 주신 5,000냥의 값어치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금에 비하면 보내드린 금가루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편지에 들어있는 금가루는 대충 보아도 7,000냥은 넘을 듯 합니다. 동지는 편지를 가져온 조생의 아내를 급히 불렀습니다. 아가, 며느라가, 내 사랑하는 며느라가 아들은 병난곳 없이 잘 다녀왔다더냐? 간밤에 잠은 잘 잤고? 아침은 잘 먹었다더냐? 어서 내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아니, 내가 가마. 동지는 며느리를 따라 성 밖에까지 나가 조생을 찾았습니다. 조생은 그제야 동지에게 와서 인사를 했지요. 너는 그 많은 금을 어디에서 얻었단 말이냐? 그것은 가루에 불과합니다. 진짜 금덩이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조생은 숨겨둔 섬돌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지는 그것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은 쫙 벌어져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린 동지는 조생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이쿠, 내 아들, 운명이라는 것은 과연 속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처음에 내 얼굴을 보니 큰 부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양자를 삼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구나. 지난날에 내가 서운하게 했던 것은 잊어버려라. 남자가 기생에게 빠질 수도 있는 일이지. 아니, 남자라면 그렇게 한 번쯤은 놀아봐야 하느니라. 그리고 하인을 시켜 말했습니다. 너는 급히 아주머니와 내 며느리를 모시지 않고 뭐 하느냐? 요 며칠 동안 얼마나 춥고 배가 고프셨겠느냐? 내 가마를 내줄 테니 빨리 집으로 모셔오너라. 그 뒤 이들은 처음처럼 아주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 가족. 옛날 어느 숲속 도깨비 마을에 참나무 도깨비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참나무 도깨비네 아들은 도깨비 각시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각시가 너무 어려서 살림을 잘 하지 못했지요. 시어머니 도깨비가 며느리 도깨비에게 말했어요. 아가야, 내가 쌀을 안 쳤으니 너는 불을 때려무나. 며느리 도깨비는 불을 뗐지요. 그런데 불을 너무 세게 떼어 밥이 다 타고 말았지 뭐예요. 아이고, 머니, 이를 어째. 시어머니 도깨비가 깜짝 놀랐지요. 며느리 도깨비는 발만 동동 거렸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도깨비가 며느리를 다독여주며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밥물을 너무 적게 부었구나. 그때 시아버지 도깨비도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지요. 밥 타는 냄새가 나는 걸 보니 내가 나물을 너무 많이 들인 게야. 얼마 후 아들 도깨비도 뒤따라 들어와 말했어요. 제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왔나 봅니다. 다음부터는 물을 많이 길어오겠습니다. 참나무 도깨비 가족은 이렇게 서로 자기 잘못이라며 서로를 감싸주었답니다. 한편 이웃에 사는 오리나무 도깨비네도 며느리를 맞았어요. 그런데 오리나무 도깨비네 며느리도 밥을 몽땅 태우고 말았지 뭐예요? 아이고, 이게 뭐야? 넌 밥도 할 줄 모르니? 시어머니 도깨비가 나무라자 며느리 도깨비가 볼이 불퉁해져서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태운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야단이세요? 그러자 시아버지 도깨비도 며느리 도깨비를 나무랐지요. 잘못했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그때 아들 도깨비도 들어와 나무랐어요. 아니, 누구한테 말댔구야? 당장 나가지 못해? 며느리 도깨비는 아들 도깨비까지 윽박지르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해요.